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벌써 3월이 다 끝나가니 올해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인트로 영상을 엄마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을 보니 그냥 기분이 좋았다.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자연에게 감사하고 곧 만개할 벚꽃을 기다리며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다. 집 근처에 좋은 산책로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사람들이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것은 강이나 야경이 보인다는 시각적인 측면도 큰 이유겠지만 집에서 운동복 하나 걸치고 나가면 바로 앞에 한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좋은 산책로가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산책로의 기준 세 가지는 첫째, 차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고 둘째, 주변에 자연이 있으며 셋째, 적당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다. 서울은 동네마다 꼭 산책로가 하나씩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인데 우리 동네의 좋은 산책로 중에 하나는 대학교이다. 여기에 단골 카페에서 에티오피아 아다도 원두로 맛있게 내린 핸드드립 커피까지 더해주면 아주 완벽하다. 꿀값처럼 보이지만 이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 삶에 새로운 행복이 하나 추가된다. 산책을 할 때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좋은 노래 두세 곡 정도는 꼭 들어주는 편이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피아노 솔로는 산책길에 들어서자마자 재생하는 곡이다.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의 OST인데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곡으로 연주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입문곡으로도 좋다. 다음은 마켓이라는 가수의 포텐셜이라는 곡이다. 몽글몽글한 일렉 사운드의 나른한 보컬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햇살과 함께 듣기 좋다. 마지막 곡은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는 곡이다. 2021년 이 노래보다 좋은 팝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인데 매일 두세 번이 넘도록 듣고 싶은 노래를 발견하면 이 곡을 만든 아티스트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신나는 분위기로 마지막에 들어주면 텐션을 높여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커피를 다 마시면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대화소리로 귀를 쉬어주며 걷는다.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별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머리가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산책은 밥을 먹는 것만큼 내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커버 영상을 찍는 날이었다. 최근에 로제의 곤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일렉기타로 커버하기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연습하던 노래를 그만두고 며칠 빡세게 곤을 연습했다. 연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영어 발음이었다. 유튜브에 로제 발음이라고 검색하면 로제의 사랑스러운 발음 같은 관련 영상이 뜰 정도로 영어 발음이 멋진데 똑같게 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비슷하게라도 따라하려고 김치를 3일 끊었다. 영상을 찍는 날 살짝 더워서 검은색 반팔을 입기로 했는데 꼭지스가 살짝 강조돼서 과하게 힘을 좀 빌리기로 했다. 이거 개발한 사람이 에디슨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발명왕 별명은 이 사람이 받았을 것 같다. 다음 문제는 피부 트러블이었는데 최근에 마스크를 쓰고 밖에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몇 개가 올라왔다. 애니밴드로 가장 큰 것 하나만 가려주기로 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아이템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바로 미러볼이다. 원래는 위켄드의 In Your Eyes라는 노래를 커버할 때 사용하려고 사놨던 아이템인데 로제의 곤도 미러볼이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미러볼을 사용할 때 여기가 동네 노래방이 될지 멋진 커버 영상이 될지 결정하는 것, 내가 얼마나 노래를 세련되게 부르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컬 녹음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 로제라는 이름에 맞게 붉은 빛만 나오게 해놓고 기본 바탕이 될 영상을 우선 촬영한 뒤에 영상 위에 싱크를 맞춰 기타와 보컬을 녹음했다. 저번 커버보다 영상 편집은 쉬웠지만 노래나 연주는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결과가 나와서 기뻤다. 매번 커버 영상을 올린 뒤 의식처럼 진행하는 아티스트에게 DM 보내기도 매일 1회씩 2회에 걸쳐 완료해주고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본격적으로 다음 앨범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원래 2월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편도염과 수술 예약 등등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겨 3월까지 왔다. 이때까지의 노래와 다르게 이번에는 모든 가사를 영어로 쓰고 싶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공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나는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동생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 친구는 15년 동안 미국에 살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중인데 삼성전자 행사의 통역사로도 일하는 등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가장 완벽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다. 미리 써놓은 여러 선택지의 한글 가사를 이 친구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보여준 뒤에 글자 수와 발음, 내용을 맞춰 번역을 부탁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중간에 동생이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못 본 척 하려다가 이날은 마무리하기로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회와 초밥을 사주고 하루만 더 도와달라는 멘트를 언제 칠지 고민하다가 가장 대화의 분위기가 좋을 때 이야기
이야기를 꺼내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이틀 뒤 다시 만났다. 혹시나 화장실 간 사이에 욕하는지 들어보려고 카메라를 켜고 나갔는데 눈치를 챈 건지 친하고 착한 동생이라 내가 없는 사이에도 내 일을 열심히 도와줬다. 이 동생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번역을 다 끝내고 따로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가사를 완성했다. 이제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 덕분에 여러 나라의 기회를 열어둘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항상 시도해보는 편이다. 커버 영상을 찍었을 때처럼 영어 가사 녹음도 아주 힘들겠지만 매번 그랬듯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통해서 힘들었던 과정을 보상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끝.